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턱걸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이 연이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가에서는 당내 이탈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정작 밑바닥 민심은 어떤지 주현정 기자가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상 첫 체포동의안은 아슬아슬한 부결이었습니다. 표결 결과가 놀랍기는 민주당의 대표 텃밭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색이 당선인데 국회의원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흥청청하면은요, 그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검사들이 무소불위에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이 부분을 타결하지 않으면 앞으로가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당내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치 혐오로 이어져 가지고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정치를 안 하게 되거든요. 당권 분쟁이나 아니면 권력 뭐 정치나 이런 점에서 저렇게 내분이 된다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앞서 한국갤럽이 이 대표 영장 청구 적절성을 조사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와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31%포인트나 높은 72%의 응답률로 부적절하다는 민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정치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정쟁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힘든데 정치에서 많이 이렇게 막 싸우시고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학생들은 크게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뭐 취업이나 대학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역 정가도 술렁였습니다. 민주당 시도당 사무실에는 이탈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당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권리당원 게시판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낙선 명단이라는 제목의 확인되지 않은 이탈표 주정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그동안 꼼짝 않던 무안에서도 군공항 유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평과 영광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 설명회가 열린 사실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 곳곳에 내걸린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과 광고탑입니다. 무안군과 군민대책위원회가 군공항 이전 반대 운동을 수년째 전개하고 있습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고 무안의 미래 성장 또한 족쇄처럼 옥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시가 그분들이 좋은 것 같으면 다른 지자한테 넘길 방향이 아니에요. 나쁘니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전체 우리 군민한테 큰 피해가 온다고 하면은 이처럼 군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주류였던 무안정 내 분위기가 최근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평과 영광에서 군공항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무안 내 찬성 주민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군공항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근의 군공항이 들어서면 무안은 아무런 보상 없이 피해만 떠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공항이 무안으로 유치되면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활성화될 것이며 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서명이 모아지고 군공항 유치 세가 불어나면 유치위원회를 공식 발족해 정식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안 군공항 이전 반대 측은 이 같은 움직임을 평가절하면서도 군공항 유치가 지역 간 경쟁 구도로 바뀌는 양상은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 일색이었던 무안 군공항 이전 문제가 찬반으로 나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죄송하지만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절약을 부탁드린다. 이런 재난 안내 문자 받아보셨죠? 대규모 단수 사태 이후엔 중단했던 물 절약 호소 안내 문자를 광주시가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뭄 날씨가 계속되면 두 달 뒤부터 제한 급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는 5월 제한 급수 위기에 놓였습니다.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22%에서 21%로 떨어지는 등 오는 6월 고갈 시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의 봄철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안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민분들께서 절수를 해 주셔야만이 동복댐 고갈 시기를 연장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시민들도 길바닥에 버려진 5만여 톤의 물이 허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다시 한번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덕남 저수지 별부 고장으로 좀 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참 우리 아파트 입주민은 허탈했죠. 그러지만 우리 시민은 어쩔 겁니까? 물 절약도 계속해야 되고. 광주시는 여러 가지 대체 수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산강 물을 끌어쓰는 치수 사업은 3월 2일 끝나는데 하루 2만 톤의 식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까지 펌프 시설인 가압장을 설치한다면 하루 최대 5만 톤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동복댐 상류 관정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1에서 2만 톤의 식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끌어모으면 광주 시민이 하루 쓰는 수돗물 50만 톤의 15%가량입니다. 1, 2만 톤까지 공급을 하고 가압시설이 4월 말에 완료가 되면 5월 달부터 5만 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다시금 시민들의 절수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미술작품 검은 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계속 상무관에 둬야 한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두고 오늘은 시민토론회가 열렸는데 역시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영창 작가가 5.18 38주년을 맞아 만든 대형 미술작품 검은 비, 유화물감을 칠한 쌀알로 만든 5.18 희생자 추모비입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상무관에 전시된 이후 두 차례 거듭 전시됐고, 지난 2020년 7월을 끝으로 약속된 전시 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넘도록 존치냐 철거냐를 둔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위해 열린 시민토론회에서도 양측의 시각차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상무관에 계속 둬야 한다는 측에서는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말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곳, 상무관은 통곡할 수 있는 곳이고 씻김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비가 상무관에 남아있으면서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추모의 공간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 상무관은 이행각서보다 추모비가 더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검은 비의 작품성보다는 원형 복원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매했던 그 자리, 눈물로 참으로 압이 안 뱉던 그 자리, 받지 만나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복원을 해주라. 우리 소원은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계약 내용대로 작품을 제때 회수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검은 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누구는 철거하고 누구는 철거 안 하는지 더 이상 이런 논쟁은 없어야 되고. 토론회 당일에는 입장차가 좁혀지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추가 토론회나 시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는 걷는 이들의 천국인 세계적 친환경 도시입니다. 생태 도시를 꿈꾸는 순천시가 주목하고 있는데 최우식 기자가 프라이부르크 시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독일 남부 인구 28만의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슐러스베르크산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일명 솔라시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성당이 있는 민스터 광장은 봄을 반기는 독일 카니발 파싱 축제 인파로 넘쳐납니다. 성당 주변 반경 1.5km의 구도심은 차 없는 거리로 모빌레라는 대형 주차장을 갖춘 자전거와 대중교통 트램, 보행자 전용 구역입니다. 새로 지은 시청사는 건물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이고 주택은 대부분 패시브 하우스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합니다. Bedeutet auch, alte Gebäude müssen null Emissionen werden oder hochenergieeffizient. Die Industrie muss sich verändern und mehr mit erneuerbaren Energien arbeiten, sehr viele Synergieeffekte auch nutzen. Ja, und da wird auch dran gearbeitet. Und auch der Verkehrssektor muss sich ändern. Also es 도심 외곽 10헥타르 면적의 호수공원 제팍은 정원과 호수, 산책로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그린 카본 지역의 하나입니다. 순천시는 이곳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이른바 대자보 도시 선진 사례를 이번 정원 박람회 이후 도시계획에 상당 부분 접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한 순천시장 일행은 프릴러라는 공용 자전거를 직접 타고 달리면서 민선 8기 공약인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순천 구도심의 차 없는 거리를 구상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도시 규모가 우리 순천시나 비슷하거든요. 지향하는 가치도 같고 오늘 제가 자전거를 쭉 타보고 느끼는 게 정말로 이렇게 안전하고 자전거가 우선되는 정책을 펴면 굳이 시민들이 차 탈 것 같지 않아요. 순천시는 또 프라이부르크의 숲이라는 그린 카본은 물론 갯벌이라는 블루 카본까지 갖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 228 학생운동 기념식에 광주시가 함께 참석해 추모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등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63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 공동현안 돌파구 마련을 약속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와 광주 비엔날레 홍보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교수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20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선대 교수의 학과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주택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숨진 사고에 대한 담양군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중증장애인 돌봄과 지원, 취약가구 발굴 등의 책임이 담양군에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8일 자정쯤 담양 대덕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40대 지체 지적장애인 조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보성군 유러면 문양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산림 10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보성군은 주민이 산 인근 밭에서 농산 폐기물을 태우던 중 불이 번진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심해진 가운데 정부가 10년마다 농촌 물관리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2013년 세웠던 물관리 계획이 지금까지 적용돼 규모 가뭄 등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건축물 내진율이 전남은 9.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